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를 한 30번 이상 그렇게 촬영을 하고 다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새로 찍고 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영상이, 제 강의가. 그러면서 과거를 잠깐 돌아봤는데, 제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를 보고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좀더 쉽게 할 텐데, 나라면 좀더 재미있게 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졌던 건지, 지금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발전을 할수 있겠죠. 사실 오늘 할 강의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단시간 내에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찍어서 다시 올리고, 제가 좀더 부족한 걸 채워서 뭐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좀더 재미있게,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찍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비방이나 비판보다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방이나 비판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지우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지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수부터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목부터 강의를 하고 천간도 목부터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그렇게 다는 거죠? 왜 임계수는 대충 하느냐? 목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놓고 왜 맨날 그리고 수를 마지막에 하세요? 이런 이제 수를 가지신 분들의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수부터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수와 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해수와 자수는 수잖아요, 수. 그러니까 우리 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수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된 답을 이렇게 쫙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예전에 수에 대해서 강의한 것들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수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자, 제가 하고도 참 어이가 없는데, 목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떠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는 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보자고요, 단순하게. 근데 우리는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물로 끝내지 말자고요, 물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모음입니다, 모음. 모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으게 하는 힘, 모이게 또는 모으게 하는 힘. 한마디로 수를 정의하자면은 이게 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 강의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어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씨앗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자, 물이 모으게 하는 힘이고, 모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냥 물방울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서로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들은 작은 입자잖아요, 물방울 입자. 그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서로 뭉쳐서 비가 되어서 떨어지죠. 또 어때요? 분무기를 자꾸 분사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처럼, 하나의 물처럼 변해요. 또 터미네이터 2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악당이 있어요, 악당. 액체 금속으로 된 악당인데 그 악당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그 산산조각 났던 몸들이 다시 모여들죠, 액체니까. 그게 이제 수라고요, 모으게 하는 거. 그래서 수는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잘 발달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집 욕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사람들 많죠. 막 로봇 하나가 막 1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이렇게 수집 욕구로 대변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유지해요. 유지하고 지속시켜요. 저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개념에서 확장이 된 거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정도만 알아도 해수와 자수를 절반은 얘기한 겁니다. 자, 해수와 자수는 모으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해수 이전에 그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토도 있고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해수는 초겨울이죠. 초겨울. 이건 이제 동지가 들어있는 초겨울이 아닌 진짜 겨울로 들어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처음에 수의 모음을 할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마구잡이로 모으는,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섞이죠. 모은 것들이 섞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냐면은 다양성을 띠어요. 또는 다양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형태의 모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과일 가게를 해요.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온갖 과일들이 다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뭐 바나나도 있을 것이고 사과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두리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다 있다. 해수에는 그렇게 모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털어져 나가고 단일성을 띠게 되게 됩니다. 단일성. 그래서 얘가 섞이고 여러 개체라면 얘는 단일성을 띠게 되고요. 고유성을 유지하게 되죠. 자, 이게 해수와 자수의 끝이에요. 사실 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야 됐는데 제가 강의를 찍다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이거 두 개만 가지고 20분, 3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도 다 까먹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올해는 좀 더 심플하게 강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꽤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강의가 난잡하고 어지럽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꾸는 안 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